안녕하십니까. 신동계 인문학 강좌 어느덧 마지막 15번째 이제 자연과학사 오늘 이제 공부할 시간입니다. 아마 인문학에서 자연과학사를 왜 다루느냐 하고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인문학에서요 자연과학사는 꼭 다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그 특정 책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강의를 하면서 토마스 쿤의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 이제 그 책 내용도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이제 강의 내용에서. 그랬더니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그 이제 한 분이, 그 들었던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혹시 전공을 뭐 하셨냐고. 그래서 저 경영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경영학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자연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있을 수가 있냐고. 근데 사실은 별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는 이제 이과 쪽을 전공을 했는데,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몇 번 트라이했다가 결국 못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이 너무 어렵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에서 이과까지 전공을 했는데, 이과 쪽 전공을 했는데, 과학혁명의 구조 책이 어렵다 한다면은, 그 뭔가 그분 개인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무슨 이 과학혁명 구조 책 자체가 아주 문제가 있거나 아주 번역이 안 좋거나 뭐 둘 중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쭉 공부하면서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우는 그 내용들이 이를테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과 쪽을 전공했다고 할지라도 자연과학사를 따로 배우지 않는 이상은 자연과학 전체에 대해서 틀 잡는 그런 작업은 되지가 않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과를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연과학혁명의 구조를 읽으면서 어렵게 느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과학사를 인문학에 대해서 포함시킨 것은 이 자연과학사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과학혁명의 구조 정도를 읽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상대성 원리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다든지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든지 그 정도는 저도 잘 모르고요. 그렇죠? 전체적인 자연과학의 틀.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염두하실 게 지금 자연과학, 사회과학, 뭐 인문과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학문 분화가 언제쯤 그런 학문 분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렇죠? 사회과학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 또는 정치 철학을 시작한 사람을 홉스로 평가를 합니다. 홉스 사회계약론으로 유명하죠.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 홉스가요. 프랜시스 베이컨의 비서로 3년 정도 생활을 했었다는 이야기죠. 1618년부터 1621년 무렵까지요. 그런데 프랜시스 베이컨은 누구냐면 또 자연과 바로 귀납법 근대 경험론을 시작한 사람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고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일단 엄밀하게 따져본다면은 한 1618년, 20년 일단 그 무렵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나누어진 시기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이를테면 학문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연과학, 사회과학 구분 없이 같이 공부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볼 것 같으면 결국 오늘날 우리가 이 학문이 아주 다양하게 분화가 돼가지고 뭐 자연과학 안에서도 이게 뭐 한참 나눠져가지고 이쪽 전공한 사람은 저쪽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저쪽 전공한 사람은 이쪽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뭐 사회과학 전공한 사람은 자연과학은 몰라도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사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진행된지는 그렇게 분화가 진행된지는 뭐 기껏 해봤자 2, 300년? 일단 한 이 정도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근 한 뭐 한 300년 전쯤에나 이를테면은 뭐 인문과학, 어떤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다 한 통이었지 않습니까? 한 통. 그렇죠? 하나로 다 이를테면은 다 꿰뚫어지던 그런 시대였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최근 300년 무렵, 그러니까 최근 300년 전에나 이게 학문 분화가 제대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진행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자연과학에 대한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인문과학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상당히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연과학사를 꼭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이제 자연과학사를 공부한 데 있어 가지고 사실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한 16세기, 17세기 그 이전까지는 서양 철학과 완전히 겹칩니다. 사실 철학에서 다른 학문들이 이제 분화되기 시작한 게 이를테면은 중세 이후에 분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이제 서양 철학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지금 자연과학사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놨으니까 그 뒤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양 철학사는 우리가 크게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가운데가 뭐가 있습니까? 중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이 그리스 철학, 그 다음에 헬레니즘 철학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세 이후는 뭡니까? 근대 철학, 또는 뭐 근대 철학, 그리고 뭐 현대 철학,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중세 철학이 있고, 그 전에 그리스 헬레니즘, 그 다음에 중세 철학 이후는 근현대 철학,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 헬레니즘 철학은 또 세 단계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어떤 자연을 대상으로 했던 자연 철학.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어떤 인간 대상 철학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로 이 헬레니즘 철학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세 철학은 또 이제 두 단계로 구분되는 거죠. 앞에서는 교부 철학이 있고, 뒤로 가면서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스콜라 철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근현대 철학은 근대,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성론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이성론, 뭐 합리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경험론으로 진행되다가 나중에 독일에서 어떤 관념론으로, 이를테면 칸트가 이제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쇼펜하우어가 나오고, 어떤 이제 루소 나오고, 쇼펜하우어가 나오고, 니체 나오고 하면서, 이를테면 이성이 아닌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고, 이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되었던 어떤 이성의 시대를 종식을 시키고, 감성의 시대가, 감정의 시대가 이제 이를테면 이제 부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이제 뭘로 진행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지금은 완전히 뭐 완전 감성 우위 시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슨 뭐 이 마케팅 하면 마케팅 생각할 때 이성 마케팅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감성 마케팅. 그렇죠? 감성 마케팅. 그다음에 요즘 뭐 이 재화 살 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의사 결정할 때도 상당히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에 많이 맡기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게 상당히 선인 양 이렇게 또 또 이야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감성이나 이성이나 둘 다 상당히 균형이 있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니체가 이제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적인 거,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양 문화는 너무나 이성 중심이다. 그래서 감성을 강조를 했던 건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게 너무 뒤집어져 가지고 너무 이제 감성만 앞서고 이성은 완전히 고꾸라져 있는 좀 그런 상태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그 서양 철학 역사가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연과학 역사가 그 서양 철학 역사와 같이 궤를 같이 하는데, 우리가 자연과학사에서 이제 살펴보는 내용들은 그 서양 철학과 똑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 서양 철학 내용 중에서 바로 자연과학에 해당되는 내용들, 주요 내용들, 그 내용만 제가 이제 자연과학사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과학사는 몇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냐면요. 맨 처음에 이제 이 그리스 로마,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가 이제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세시대, 그 다음에 16, 7세기, 중세시대, 다음에 16세기, 17세기,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19세기, 그 다음에 20세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각 구분별로 특징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는 이제 자연 철학에서 시작돼가지고 헬레니즘 철학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자연 철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어떤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철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탈레스라든지 뭐 아낙시만드로스라든지 아낙시메네스라든지 뭐 레우키포스, 데모크리투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뭘 이제 따진 거냐면 아르케를 따진 거다. 아르케. 아르케는 뭐냐면은 세상 만물의 근원이 뭐냐. 그래서 탈레스는 세상 만물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아낙시만드로스는 확정되지 않은 무한한 것. 그게 앞에 이론이라고 하죠. 뭐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레우키포스는 뭘 주장을 했습니까? 원자론을 주장을 했죠. 그게 이제 데모크리투스로 이어지면서 원자론이 좀 더 이제 굳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고대 원자론이라고 하는 거죠. 근대 이제 돌톰부터 시작된 어떤 원자론, 근대 원자론과 예를 들면 비교해서 고대 이제 원자론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이 자연 철학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때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철학을 이제 철학 중심을 인간 대상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바뀌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때 바뀌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두 사람 다 이제 자연과학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주장들을 이제 폈던 거죠. 그다음에 소크라테스는 별로 이제 그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언급한 내용이 없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그리스 헬레니즘 철학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헬레니즘 이제 시대는 바로 유클리드라든가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제 뭐 기하학 원론 공부할 때 유클리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유클리드라든가 또 아르키메데스라든가 뭐 프톨레마이오스라든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이런 인물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자연 철학부터 시작해서 헬레니즘 철학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가 끝나고 그럼 중세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중세 초기 그러니까 중세 전반기 동안요. 이를테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유클리드 또 프톨레마이오스, 아르키메데스 이런 사람들 저술이 서양 사회에서 완전히 실종됐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어디가 있었냐? 이슬람권에 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중세 후기가 되어가면서 바로 1096년부터 1270년까지 십자군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 쪽에 가 있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든가 그런 게 다시 역수입이 되는 거예요. 서양으로요. 그렇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도 다시 역수입이 되고 그게 이제 중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는 오로지 어떤 신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신을 어떤 찬양하기 위한 그런 학문만 이제 존재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서양 사회에서 이 자연과학의 어떤 그 발전도 완전히 중단되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중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철학사에서 이미 살펴봤죠. 중세 전반은 뭡니까? 교부 철학이라는 이야기죠. 중세 후반은 스콜라 철학이고. 근데 교부 철학이 바로 누굴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누구 철학을 중심으로 연구한 때입니까?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그렇죠? 그럼 스콜라 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가 되는데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십자군 전쟁 때 역수입되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또 이를테면 신의 존재를 증명을 하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게 중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 7세기는 바로 천문학으로 시작해서 물리학으로 끝난 시대가 16, 7세기입니다. 그 16세기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천문학. 그렇죠? 그럼 뉴턴이 이제 마감을 합니다. 뉴턴이 1666년에 바로 이제 뭘 내놓습니까? 중력, 만유인력 법칙을 내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6, 7세기는 바로 천문학과 물리학이 이제 특징인 거죠. 아시겠죠? 천문학과 물리학. 그 다음에 이제 18, 9세기로 가서는 화학이라든지 전자학이야 생물학 등이 나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유명한 자연과학자들이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6, 7세기하고 18, 9세기하고 20세기에 자연과학을 크게 구분해 보자면 어떻게 되냐면은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천문학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럼 지동설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동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레오 나오고 또 이제 케플러가 나오고 하면서 많은 주장들이 진행이 되는데 아무튼 뉴턴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천상세계하고 지상세계에 작용하는 물리법칙이 달랐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뉴턴이 등장하면서 천상과 지상세계를 통일하는 거죠. 중력이라는 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16, 7세기가 멋지게 이제 마감이 됐는데 멋지게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세기, 19세기가 진행되고 20세기가 되면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미립자의 세계, 원자, 그렇죠? 원자 안의 그 미립자의 세계라든지 빛의 속도로 달리는 광속의 세계 이 두 세계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중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그 미립자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양자역학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빛의 속도, 광속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상대성 원리가 등장을 하면서 뉴턴이 중력이 설명하지 못했던 아주 엄청나게 큰 세계, 아주 작은 세계 그 세계까지 커버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이제 앞선 이제 학문 분야는 현재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미립자의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광속의 세계를 다루는 상대성 원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자역학과 광속의 세계, 그 상대성 원리가 어디서 만나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공식. E는 MC 자승. 그렇죠?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이 공식에서 만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E는 MC 자승은 태양이 계속 타고 있는 것. 항성이 계속 타고 있는 것. 어떻게 그 항성이 수백만 년, 수십억 년을 타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걸 설명하는
근거 이론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아울러서 또 뭡니까? 수소 폭탄, 원자 폭탄을 만드는 원리로 제공이 되면서 양자 역학과 상대성 원리가 이인을 MC 자성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20세기에 어떤 가장 어떤 거 주목받는 그런 이제 인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서양 과학사 전체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리스 초기 이제 자연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간단간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탈레스는 세상 만물을 근원은 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르케, ARCH의 근원, 세상 만물의 근원이 물로 다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아낙시만드로스는 뭐 확정되지 않는 어떤 뭐 무한한 거, 아페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아낙시면에서는 공기로 다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어디 쪽 사람들이냐면요. 이렇게, 얘가 흑해입니다. 흑해? 얘가 에게죠, 에게. 에게면은 이쪽이 밀레토스 지역이란데요. 이쪽 출신들입니다. 밀레토스 출신들. 그래서 탈레스라든지 아낙시만드로스라든지 아낙시메네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레우키포스도 이쪽 이제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레우키포스는 이제 원자론을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데모크리투스가 또 이제 레우키포스에 이어서 또 원자론을 주장하면서 이 원자는 공허하다, 비어 있다. 이제 뭐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대상으로 해서 일단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쪽 밑에 사모스 섬이라고 했는데 이 섬에서 살던 바로 누굽니까?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탈리아 저쪽 남쪽 지역 크로톤 지역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이제 거주를요. 옮겨가는데 이 피타고라스를 우리는 수학자로만 이해하는데 피타고라스가 수학을 한 건 아르바이트로 한 것이고 걔 주일테면은 걔 주된 이제 잡은 뭐냐면은 종교 교주입니다. 종교 교주요. 그렇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뭘 주장을 했냐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배경에는 수적 질서가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에서 피타고라스는 그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만 봐도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거 맨 처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신기해. 여러분 안 신기하신 모양이에요? 신기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신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피타고라스가 어떤 숫자로 그런 그 이 만물의 어떤 그 배경 질서 근거를 삼은 내용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관심이 이제 있으시면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피타고라스가 현악기를 이렇게 튕기면서 줄 길이라든지 그 줄의 굵기를 이렇게 조정을 해보니까 그 배율에 따라서 소리의 높낮이도 꼭 비례를 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요? 근데 그건 또 어떻게 쟀는지 모르겠어. 어찌되었던.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세상 만물의 배경에는 모두 수적 질서가 있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화학 또는 물리학 또는 경제학 이런 거 한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피타고라스 후예들이에요. 화학이요? 수학으로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물리학 다 수학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경제학은 뭡니까? 인간은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학도 다 수학으로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수적 질서가 다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는요, 이 밀레토스 학파는 보이는 거 가지고 이제 철학을 하고 피타고라스는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철학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그렇죠? 근데 세 번째는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라클레이토스.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판타레이는 뭐냐면은 만물을 유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이제 파르메니데스라는 또 이제 철학자가 나오면서 얘는 네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변하는 것이지 우리 정신 속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불변을 가지고 좀 정리가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불변을 가지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변화하는 것, 변하지 않는 거 주요 개념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를테면 플라톤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플라톤의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는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본판이야, 원판. 강아지가 다리가 두 개밖에 없어. 그래도 우린 개 보고 다 강아지라 그래. 이번엔 강아지가 다리 네 개 다 없어졌어. 그래도 강아지라 그래.
꼬리가 또 없어졌어. 걔 보고 곰이라고 하네. 강아지라 그래. 플라톤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보고? 그건 사람들은 머릿속에 강아지에 대한 원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게 뭐냐? 이데아다. 그렇죠? 이건 불변인 거죠. 이게 나중에 결국 이 교부 철학에서 뭘로 갑니까? 신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차용이 되는 거죠. 플라톤의 이데아가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돼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자연 철학자들이 저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피타고라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자연 철학자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꼭 외워둬야 됩니다. 엠페도클레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사원소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원소설. 사원소가 뭡니까? 이 세상은요. 흙, 물, 불, 공기.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 세상 만물은 이 네 가지로 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되는 뭐가 작용하냐면은 서로 사랑과 미움이 작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작용하면 합해지고 미움이 작용하면 서로 밀어내고 그러면서 수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엠페도클레스 주장입니다. 좀 엉터리죠? 사원서설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유용했을까요? 1800년까지. 누구도 믿었을까요? 뉴턴도 믿었어요. 믿었던 증거는 뭡니까? 뉴턴이 연금술에 흠뻑 심취했던 인물이란 거 아십니까? 연금술, 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근거는 뭡니까? 이런 것들이 근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턴이 근대 원자설을 주장했던 돌턴이 1766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1800년이나 돼가지고 아 이게 원자가 이게 네 가지 원자만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네 가지가 모든 만물을 이루는 원소인 것은 아니구나. 그게 1800년이나 돼서 서양에서 상식이 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1800년 넘어서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원서설은요. 그대로 플라톤도 받아들이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받아들이고 그 뒤로 1800년 무렵까지 사원서설이 통용이 됐습니다. 누가 했다? 엠페도클레스가 이걸 주장을 했다. 아시겠죠? 바로 이제 그렇게 되고요. 또 엠페도클레스가 동굴론도 주장을 했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그 동굴론은 뭐냐면은 플라톤 철학에서 나오죠. 그 동굴론요.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예를 들면 그 동굴에서 벽만 보게끔 딱 묶여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벽에는 바로 그림자들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실체인 걸로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플라톤의 이제 그 철학이 나오는 유명한 동굴론이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엠페도클레스가 먼저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엠페도클레스가 진짜 재밌는 건 뭡니까? 자기가 신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칠리아 에트나 화산에 뛰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뭐 나와봐야 신인지 아닌지 아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엠페도클레스 같은 그런 기인들이요.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홉스도 그렇게 죽었어요. 이상하게 죽었어. 또 서양에서 최초 백과 세계 대백과 사전이라고 하는 박물지를 쓴 플리니우스라는 이제 그 함대 사령관이었어. 로마에. 근데 그 사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죽었어요. 에트나 화산에 뛰어든 건 아닌데 엉뚱하게 이렇게 죽는 거라. 그 자연과학자들 호기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거 막 그 막연한 어떤 그 이제 자기 통찰에 의한 믿음. 이런 걸로 해서 생을 마친 이제 그 자연과학자들이 그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엠페도클레스라는 인물은 상당히 이 자연과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원소설. 그렇죠? 그러니까 에트나 화산에 이제 뛰어든 거 이제 보너스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에우독소스라는 이제 인물이 있었는데 이 에우독소스는 뭐냐면은 동심청구설을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아틀라스가 이렇게 해서 둥그런 걸 딱 이렇게 메고 있어요. 그 무거운 것을. 예? 제우스한테 엉거 붙었다가 이제 제우스한테 벌을 받은 거죠. 네가 힘이 제일 세? 오냐 힘자랑 좀 해봐라 해가지고 아틀라스한테 들고 있게 하고 있는데 이 아틀라스가 들고 있는 둥그런 게 뭘까요? 뭘까요? 지구요. 그렇죠? 아무튼 강의할 때 좋은 건 뭐냐면은 내가 아는 거 물어보면 돼. 내 마음대로. 보통 다 지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하늘입니다. 하늘. 근데 하늘이 둥그래? 바로 뭐냐면은 이 동심청구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에우독소스가 동심청구설을 주장을 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중심이었죠?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기 전까지. 근데 그 전에 또 헬레니즘 시대 아리스타르코스라고 이 또 이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때 이제 무시됐던 거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지동설을 주장한 거 아닙니다. 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엉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은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우리가 이 불교에서 이 도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노? 순식간에 깨닫는다고. 근데 사실 자전거를 타면서 아 이렇게 타면 안 넘어지겠구나. 이 순식간에 깨닫는 것은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다가 이때 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요행이 골프 치러 갔는데 맨 처음에 첫 번째 치는데 아 요거구나 깨달았어.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다지는데 시간이 또 한참 걸려요. 그 저는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서 도노 순식간에 깨닫는다. 아니면 점호 천천히 깨닫는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 동심 청구설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동심 청구설은 뭐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지구 바깥을 태양도 돌고 있고 달도 돌고 있고 이렇게 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 매직을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왜 안 떨어지냐는 이야기죠. 그렇죠? 왜 안 떨어지냐고.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를 돌고 있어요. 이렇게. 달도 이를테면 이렇게 돌고 있어. 그렇죠? 또 뭣도 돌고 있고. 그러면 얘네들이 왜 안 떨어지냐고 에우독소스라는 사람은 설명을 했냐면은 이게 꼭 양파처럼 양파 아시죠? 양파처럼 까만 껍질 있고 까만 있고 까만 있고 계속 까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겹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겹이요. 그 위에 올려져 있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실려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구 주위를.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 우주 전체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틀라스가 들고 있는 건 지구가 아니라 천체를 들고 있는 거죠. 하늘을 연가 그 가운데는 이제 지구가 있는 거죠. 그 바깥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양파 껍질 마냥 이 투명한 이 겹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돈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에우독소스는요, 이런 겹이 27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겹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심 청구설이라는 거, 동자는 가틀 동자에다 마음심자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이게 에우독소스의 동심 청구설인데 코페르니쿠스는 여 가운데 지구가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이 있다고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것은 똑같이 믿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양파처럼 이렇게 껍질이 있어가지고 이 투명한 껍질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지구도 붙어가지고 뭣도 붙어가지고 이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랬다는 이야기입니까? 티코 브라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1600년 넘어서기까지. 동심청구설. 아시겠죠?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천의라고 뭐 이렇게 지구 뭐 본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볼까 하면 사실 가운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 혼천이 그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이제 에우독소스가 주장했던 바로 동심청구설입니다. 그리고 27개 바깥에 이제 겹이 이렇게 그 둘러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원소설이라든가 이런 거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27개가 아니라 56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하나가 더 발견되고 이거다고 이거다고 이 주기가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마다 하나가 더 첨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복잡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천동설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라. 안 되니까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이제 지동설이 먹혀들게 되는,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대상 철학으로 이제 플라톤으로 넘어오는데 아무튼 플라톤은 이제 티마이오스라는 자기 이제 저술에서 어떤 천체 모형이라든가 또 당연히 이제 지구 중심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도 이제 사원소설을 그대로 흙, 물, 불, 공기로 세상 만물이 이루어져 있다. 이걸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은 아테네 이제 귀족 집안의 이제 아들이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아테네가 아니고, 이 변두리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렇죠? 이 마케도니아 궁정 의사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자기 이제 고향이 아니에요. 조국이 아니야. 아테네 유학을 왔을 뿐이지, 플라톤한테. 그렇게 했는데, 궁정 의사의 아들답게 자연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깊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학문에 끼친 영향으로, 그러니까 학문에 끼친 범위로 봐서는 플라톤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전 범위에 걸쳐가지고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똑같이 사원소설을 주장을 했어요. 사원소설을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불, 공기, 그 다음에 흙, 물, 이건 어떻게 생긴 거냐? 이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제 따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먼저 뭐부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서양 철학사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 플라톤에 있어서 형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강아지 원판이 있어. 침대 원판이 있고 미인 원판이 있어. 그 미인 원판에 비춰봐서 오우 미인이시군요. 그렇죠? 아 이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침대 다리가 하나도 없어도 아 저기 침대다. 침대 원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라톤에 있어서 형상이라는 개념, 이데아라는 개념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개념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형상이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개념은 진류하고 같이 봐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래로 만든 벽돌이 있어. 그럼 모래는 진류고 벽돌은 형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 벽돌로 담을 쌓았어. 그러면 담은 형상이고 벽돌은 진류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그 담으로 집을 만들었어. 그럼 집은 형상이고 담은? 그러니까 집은 형상이고 그렇지. 담은 진류라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료 형상 관계는 돼갑니다. 그래서 그 진료 형상 관계를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가면 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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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어떤 변하지 않는 형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제1 형상인 거죠. 그렇죠? 그게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한테는 뭘로 이제 뭘 설명하는데 그대로 인용이 됩니까? 신을 설명하는데. 그렇죠? 그럼 반대로 진료의 집의 담, 담의 벽돌, 벽돌의 모래, 모래의 또 무엇? 무엇에 무엇, 무엇에 무엇 쭉 밑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바뀌지 않는 마지막 진료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게 뭡니까? 그걸 제1진료라고 합니다. 제1진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1진료하고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른 것과 젖은 것. 이게 오합니다. 뜨거우냐 차갑냐. 말라있느냐 젖어있느냐. 그래서 이 제1 진료를 이렇게 하면 불이 된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제1 진료를 뜨겁게 하고 마르게 하면 불이 된다는 이야기죠.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가. 그 다음에 제1 진료를 뜨겁게 하고, 그 다음에 적게 하면 이게 공기라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곱하기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1 진료를 차갑게 하고 마르게 하면 이게 흙이 된다는 이야기죠. 차갑게 하고 적게 하면 이게 물이 된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공기를, 예를 들면은 차갑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좀 복잡하죠? 복잡한 건데, 어쨌든 뜨겁고 마르게 하면 불이 되고, 뜨겁고 적게 하면 공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차갑고 마르게 하면 흙이 되고, 차갑고 적게 하면 물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원소설을 좀 더 이제, 엠페도클레스가 주장했던 사원소설을 더 이제 그 앞 단계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할 때 운동이란 건 뭐냐? 운동이란 것은 이것들이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게 운동이란 이야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연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연운동. 아시겠죠? 공기를 밑에다 놔뒀어. 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불을 밑에다 놔서 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흙을 여기다 놔뒀어. 밑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물을 여기에 놔둬서 밑으로 떠인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흙하고 물은 원래 자기 위치가 아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기하고 불은 자기 위치가 원래 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직선운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직선운동을. 수직운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직선운동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설명해서 다 말 되죠? 그럼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닌가? 근데 왜 저 태양은 이렇게 가니? 수직으로 떨어져야 될 건데 쟤는 왜 안 떨어지는 거니? 그래서 이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위는 천상계고 이 밑에는 지상계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이 지상계는 수직 운동을 하고 이 달 위는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이 꽉 차 있는데 여기는 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눠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뉴턴이 천상계와 지상계를 중력이란 걸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게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뉴턴이 이 중력의 법칙을 1666년에 내놓습니다. 가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시는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1687년에 써요. 이때까지 그냥 이대로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서양에 끼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엄청 많고, 그, 저, 누굽니까? 칼 야스퍼스가 이야기한 대로, 바로 BC 800년부터 BC 200년까지 기축시대, 그 엄청난, 그때 이제 그러한 사상들이 서양 문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연과학에 있어서 볼것 같으면 엄청난, 이를테면 잘못을 저지른 부분도 또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다 이제 뭐 비난할 수만은 없고, 그 시대 때 그 정도만 해도 장하다. 당연히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바로 그 권위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죽어가거나 한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았었느냐는 이야기죠. 그렇죠? 특히 르네상스 이후 사람들이 이제 인지가 발달하면서 아무래도 저게 틀린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인데, 뭐 아리스토텔레스 혼자만 그거 한 거 아니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그렇죠?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어떻게 했어요? 지동설에 대한 원고를 다 썼어. 그 1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안 냈잖아요. 왜? 자기가 사제야. 이건 내면 죽어. 그래서 자기가 1543년에 죽었어. 언제 책이 나왔을까요? 1543년에. 죽기 전에 바로 책 찍어낸 거야. 나 죽고 난 다음에는 니네들 다시 파가지고 뭘 하든지 말든지 목숨을 걸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은 데는 목숨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 바로 이제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이고 운동이고 천상계와 지상계를 나눈 것이고, 이게 바로 뉴턴 때 비로소 1700년 돼서야, 1687년 돼서야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중력으로 다 통일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바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팍팍 바뀌면서, 그렇죠? 패러다임이 일단 바뀌면 그 과거 패러다임은 지금 현상을 설명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만이. 그러면서 과학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 하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일단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구조는 세계적인 명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내용은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아까 이제 그, 이, 동심 청구설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우독소스는 27개 이렇게, 껍질이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56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주장도 아까 티코 브라이라는 사람이, 티코 브라이가 그걸 아닌 것 같다 할 때까지는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됐겠죠. 지구가 있고, 밖에 56개 껍질이 있어서 그 껍질에 붙어 있어. 하나씩 그러면서 돌아가. 그렇죠? 그렇게 했던 거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 철학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헬레니즘 철학에서는 뭐 좀 내용들이 간단간단하죠. 바로 이제 헬레니즘 철학에서는 그 이제 에피쿠루스 학파. 여러분 에피쿠루스 학파 하면은 어떤 쾌락주의로 생각하시는데, 이 에피쿠루스 학파는 바로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의 입각에 있던 인물들이 에피쿠루스 학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원자론의, 그러니까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에 의할 것 같으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 원자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건 원자가 모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에 의할 것 같으면 죽고 난 다음 이후 세계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아무 기억도 없듯이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때는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왜요? 신이 모든 것을 지배했던 시대니까.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어. 죽고 난 다음에도 이거 불안한 거라. 그렇죠? 또 거기서 고통당할까 봐.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아무 세계도 없다. 이게 이제 원자론 입장이니까. 데모크리투스는 그걸 딱 믿을 때부터 뭡니까? 이제 죽음 이후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신도 없는 거야. 원자론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데모크리투스는 뭐냐면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건가? 잘 먹고 뭐 마음껏 엔조이하고 이게 잘 사는 거겠네. 그건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할 대가가 너무 크더라는 이야기지. 그런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런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 에피쿠루스 학파는 아타락시아, 정신적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 정신적 쾌락은 뭡니까? 바로 소박하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물질적으로 소박하게 최소한 생활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거. 일단 저도 아타락시아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에피쿠루스 학파의 그런 철학에는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의 그 박사학위 논문이 뭡니까? 제목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원자론과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의 비교. 바로 이제 유물론이 거기서부터 또 시작되니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마르크스의 이제 박사학위 논문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클리드의 어떤 그 기하학원론. 유클리드의 기하학원론은 이제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수학들을 다 집대성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이 아르키메데스 하면은요,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어떤 그 이 지식을 직접 실생활에 가장 다양하게 활용했던 사람,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은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전에 누가 있냐면은 아르키메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예를 들면 성을 공격할 때 쓰는 어떤 투석기라든지 아니면 기중기라든지 또는 이제 이 동그란 이렇게 관이 있어요. 동그란 관이 있으면 이 안에 이렇게 나사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돌릴 것 같으면 여기서 물이 쭉 따라 올라온다는 이야기죠. 나선식 펌프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다 아르키메데스가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하면은 이제 유명한 이제 그게 뭡니까? 예, 유레카. 그렇죠? 그렇지! 알았다! 뭐 이런 거죠. 예. 바로 이제 뭘 하면서 그렇게 했냐면은 유체 정력학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 이제 목욕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부력의 원리, 부력 원리, 이제 그걸 나타내는 이제 역학이 유체 정력학입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그런 것을, 그렇죠? 목욕탕에서 몸 담그고 있으면서 이해를 했으니 또 대단한 머리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래, 유체 이제 정력학. 이제 그 부력 원리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르키메데스가 시칠리아에 살았는데 BC 264년부터 BC 146년까지 바로 뭐가 있었냐 포에니 전쟁이 있었어요 이탈리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하고 카르타고하고 118년간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시칠리아에 살면서 바로 이쪽 카르타고 편을 들어서 아무튼 전쟁을 뭐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들이 이렇게 배를 몰고 쳐들어오니까 큰, 이를테면 돋보기 그 집광경, 그러니까 딱 초점 맞춰갖고 태워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큰 걸 만들었다 그래요. 거짓말 같았죠? 뭐, 어쨌든지. 그래서 큰 집광경을 만들어가지고 로마 배가 저기서 쭉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광경으로 딱 비춰가지고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이제 그 정도로 아르키메데스는 그 이 수학이라든지 그런 지식을요 그대로 실생활에 최초로 다양하게 응용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 자기가 깨꼬닥 죽으면서 지동설, 천체의 운동에 관하여 이 지동설을 펴냈는데 사실 이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사람, BC 310년부터 BC 230년 사이에 살았던 이제 아리스타르코스가 그때 이미 지동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지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뭘 했냐면요. 이 지구 둘레를 쟀는데 39,690km를 쟀어요. 근데 북극과 남극을 관통하면서 지구 둘레를 잴 때 현재 재면은 얼마냐면 4만 9km요. 엄청난 정확도죠? 1%밖에 안 틀렸어. 1%밖에. 어떻게 쟀을까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이렇게 쟀어요. 짝대기를 세웠어요. 한 10m짜리를 세웠어요. 그림자가 안 생기게끔. 아시겠죠? 그건 뭐냐면은 정확히 태양이 이렇게 비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림자가 안 생겨. 같은 시간대, 이를테면 한 100km 떨어진 데서 짝대기를 똑같은 10m짜리 이렇게 세웠어. 아시겠죠? 그럼 여기도 태양이 이렇게 비치겠죠. 같은 시간대니까. 그러면은 이만큼 응달이지겠죠. 아시겠죠?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각도 대 100km는 360도 대 39,690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말에. 근데 이게 한 100km는 최소한 가야지 뭐 좀 되든가 안 되든가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에라토스테네스는요, 이 지구 둘레를 쟀어요. 39,690km.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요, 이 이제 서양 철학 하면서도 그런 걸 생각합니다만 특히 이제 그 논어라든지 맹자라든지 특히 논어 같은 책 이렇게 읽다 볼 것 같으면은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보다 훨씬 현명했고 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과연
이 시간이 그때로부터 2600년이 지났는데 과연 현대인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더 성장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근데 서양 철학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좀 이제 이 뭐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 서양 철학도 공부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예를 들면 뭐 자그마한 그런 지식 하나는 뭐 지식으로 볼 것 같으면 비교가 안 되겠죠.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 깊이 생각하고 또 지혜가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에라토스테네스 그렇게 했고요. 또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은 어떤 포물선이라든지 쌍곡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타원형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개념들을 또 이제 다 만들어내고 했어요. 그러한 개념들을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은 세차 운동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세차 운동은 뭐냐면요. 세차 운동은 팽이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럼 팽이가 돌다가 팽팽팽 돌죠? 그럼 나중에 쓰러지려고 하기 전에는 뭡니까? 이게 하나 중심을 가지고 도는데 자기 몸 중심도 같이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중심을 가지고 자기 몸 중심이 그 특정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이야기죠. 이걸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은 이 지구가 세차 운동을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렇죠? 너무 신기하죠? 팽이처럼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돌죠, 지구가? 그 세차 운동을 알아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세차 운동이 끼치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 변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전 원인이 이심원인이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이렇게 돈다고 봤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주전 원인입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관찰해 보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돌다가 좀 늦게 돌기도 하고 어쨌든 거꾸로 가는 것 같기도 하더라는 이야기야. 지구 중심설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었겠죠. 꼭 태양이 아니고 다른 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가기도 하고 이건 또 뭐냐?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냐면 이심원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심원. 이심원은 달을 이자에다가 중심심자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별이 예를 들면 태양이 지구 두위를 지구 둘레를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간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어. 이렇게 돌면서. 그래서 이렇게 돌 때 일로 가는 속도가 일로 앞으로 나가는 속도보다 더 빠를 경우에는 지구 쪽에서 볼 때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지. 아시겠죠? 그러면 가는 속도가 일로 가는 속도하고 같을 때는 멈춰 있는 걸로 보인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뭐 이심원이니 편심이니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로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 주위를 태양이고 달이고 모든 것들을 돌고 있다 하고 설명할 때 이러한 주전원, 이심원, 편심 이런 여러 가지 보조 개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상당히 맞춰졌었던 모양이야. 근데 이제 이제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아까 세차 운동도 발견하고 이런 주전원 개념이라든가 이심원 개념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게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한테 이제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리니우스의 박물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플리니우스 박물지 할 것 같으면은 서양에서 나온 최초 세계 대백과 사전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때 플리니우스가 알고 있는 세계 각지의 어떤 다양한 문화라든지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놨는데 그 내용에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이 플리니우스 박물지가 서양에서 쿠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나온 뒤에 최초로 인쇄되어서 나온 자연과학 서적이 플리니우스 박물지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책으로 여겨진 거죠. 근데 그 책 내용이 볼 것 같으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외눈바이가 이제 외눈박이 인종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도 나오고 또 어떤들인가 악마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도란 데를 가보면 인도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은 그런 내용도 나오고 또 어떤 데는 켄타우루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죠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말 그 켄타우루스가 사는 지역들도 그 신화책이 아닙니다. 백과사전이라고 플리니우스가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켄타우루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데도 나오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책이었냐면은 1492년에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전에 그 책을 엄청 참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막 예수 복습하고 그리고 아메리카를 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1490년, 1493년에 그 참 위대한 플리니우스 박물지, 세계 최초 대백과사전, 뭐 세계 최초는 모르겠죠? 최초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서양에서 최초 대백과사전. 바로 그 책에 그 오류가 많다 해가지고 그 어느 학자가 이제 썼는데 오류를 5천 개나 발견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내용이 방대하면은 오류도 5천 개나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플리니우스는 바로 로마의 함대 사령관이었어요. 로마의 함대 사령관이었는데 79년에 죽었는데 79년이 어떤 해냐면은 폼페이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던 때야. 그 화산이 폭발했으면 피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가지고 이게 뭔지 내가 직접 두 눈으로 살펴봐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상륙해서 올라갔다가 유황가스에 질식해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엠페도클레스하고 비슷하죠? 그 나중에 홉스는 어떻게 죽냐면요. 홉스는 정치 철학, 사회 철학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홉스는 어떻게 죽냐면은 이 닭을 잡아가지고 닭 뱃속에다가 눈을 많이 채워 넣어보면은 이게 며칠 동안이나 상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을까? 이걸 실험을 한 거라. 근데 추운 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기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위대한 홉스가. 근데 홉스가 그 전에 항상 살아생전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기는 아무래도 그 박물지를 쓴 플리니우스처럼 죽을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살아생전에 심심찮게 했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말이 씨가 돼가지고 홉스가 진짜 그렇게 또 엠페도클레스처럼 위대한 그 자연과학자가 뒤를려서 또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은 상당히 이렇게 재밌는 사람인데 지금 생각하면 재밌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대한 프톨레마이오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순서가 됐네요. 프톨레마이오스가 쓴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천문학 집대성을 썼죠. 천문학 집대성. 그 다음에 이제 테트라 비블루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 테트라 비블루스라는 책은 점성술에 관한 책입니다. 그럼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 집대성은 왜 그렇게 대단한 책이냐? 이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오기 전까지 서양 사회를 지배했던 그렇죠? 지구 중심설 그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문학 집대성을 그대로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죠? 기독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였고 중세 천년간 그대로 이게 정통으로 인정이 됐던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데는 또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 탈환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아모리족, 아모리 다섯 쪽 그 연합군하고 싸울 때 뭘 하냐면요, 태양아 멈춰라. 그렇죠? 태양아 멈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멈춥니다. 그래서 태양이 멈춰 있는 동안 이 여호수아 유대인들이 계속 얘를 쳐부숴 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절멸을 시키는 거죠. 다 죽이는 거죠. 그 승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을 해가지고 코페르니쿠스 책이 나왔을 때 루터도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수아가 멈추라고 한 것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 그렇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지동설은 뭐냐면요. 지동설은 단순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바로 죽기 전에 그냥 바로 자기가 그 책을 펴고 그러면 깰꾸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천문학 집대성,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 집대성이라는 것은 바로 천동설인 거죠. 천동설인데 이게 바로 이때까지 지배하고 기독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고 또한 기독교가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그 성경 내용이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야기는 기독교 내용, 그 성경 전체 내용의 권위가 이제 없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윈의 이제 진화론이 나오는 거죠. 다윈의 진화론이 언제 나오냐면 1859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창조론이 이제 무너지면서 또 한 번 이제 크게 요동을 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천문학 집대성은요, 827년에 이슬람에서 번역을 합니다. 제목은 알마게스트로요. 알마게스트. 이건 위대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 천문학 집대성을요, 천문학 집대성이라고 하지 않고 알마게스트라고 합니다. 알마게스트요. 그래서 이게 이슬람권에서 그대로 보존되다가 십자군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역으로 유럽 사회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래서 중세 시대 동안은 아무튼 유럽 사회에서 이 자연과학 발전도 굉장히 이제 그 멈춰 있었다는 거. 그다음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이 천동설, 지구 중심설을 주장하려니까 결국 뭡니까? 아까 이제 히파르코스가 이야기했던 주전원, 이심원, 뭐 편심 여러 이제 보조 장치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들어가야지 예를 들면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한데 이게 설명이 좀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철학 시대는 이제 갈레노스에서 끝나는데 이 갈레노스는 바로 무엇을 주장하는 거냐면은 갈레노스는요 해부학과 생리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그 연구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갈레노스가 주장한 것은 나중에 하비가 주장한 혈액순환설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갈레노스가 주장한 혈액 흐름은 뭐냐면요. 심장에서 피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 피가 각자 몸 부위로 보내진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그렇죠? 밥을 먹었으니까 그게 에너지로 돼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도 드릴 수가 있고 걸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밥 먹은 에너지는 다 소비가 되는 거야. 똑같이 이 갈레노스라는 사람은 심장에서 피가 만들어져가지고 에너지가 소비되듯이 이 피도 몸 각자 부위 가서 다 소모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없어져. 그건 몇 년입니까? 천 몇백 년간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된 거야. 그 나중에 하비가 이제 혈액순환설을 주장한다. 이건 뭐냐면은 하비가 이런 데를 하나를 잡고 딱 연구를 해봤어. 보니까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 흐르는 피가 다 없어진다면은 여기도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 바깥으로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온몸으로 이제 피가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들을 봐보니까 그럼 하루에 이게 다 이제 보내져서 각 이 부위에서 몸 부위에서 피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럼 하루에 도대체 피를 얼마나 많이 만든다는 이야기야, 심장이. 그렇죠? 꼭 우리가 어디 온천지대 가면은 이거 온천물입니다. 여기도 온천물, 여기도 온천물. 이런 온천물이 여기서 얼마나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대피해서 써야죠. 그렇죠? 계산이 잘 안 나와. 온천지대 가보면은 좀 엉뚱한 이야기를 했네. 근데 어쨌든 이 갈레노스가 주장한 그 내용을 볼것 같으면 하루에 피가 엄청나게 생산돼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하비는 그게 아닌 것 같다면서 혈액순환설이 그때 나옵니다. 그때 16, 17세기 돼가지고 그래서 동맥으로 피가 가가지고 정맥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심장에서 다시 걸려갖고 다시 계속 이게 돈다. 그래서 이게 16, 17세기 될 때까지는 뭡니까? 갈레노스의 주장이 그대로 진리였다는 이야기죠. 네, 잠깐 쉬고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과학사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제 그리스 로마, 그리스 헬레니즘 그 자연과학 내용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참 중요한 게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그 자연과학 그 발달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게 이 중세 동안은 그 발전이 없고 그대로 근현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근현대 들어서도 상당 기간 동안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이제 꼭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중세를 이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중세는 이제 뭐 모든 학문이 오로지 신앙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시대가 이제 중세인 거죠. 그 중세에서 이제 그런 거 어떤 그 이 학문의 중심지가 바로 이제 수도원이었습니다. 근데 수도원이 이제 제일 먼저 어디서 생기냐면은 이 그 이제 로마 남동쪽에 몬테카시노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성 이제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수도원을 처음으로 이제 설립을 하는 거죠. 529년에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양 사회는 학문도 발전되고 과학도 발전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수공업을 더 생산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는 맥주 양조 기술 이런 것도 수도원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학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또 뭐겠습니까? 그럼 과학 기술 발전 말고 학문 분야라 할 것 같으면은 뭐 가르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서적들이라든지 이런 책을 보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필사 책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다 진행이 됐던 거죠. 그렇죠? 아무튼 서양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바로 서양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아르키메데스라든지 유클리드라든지 이러한 그 이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자연철학 그 결과물들이요 실종이 됐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다 이제 아랍권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아까 말씀드린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천문학 집대성은 알마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알마게스트 하면은 아, 그것.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알마게스트, 뭐 프린키피아, 뭐 플로지스톤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이 과학 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이렇게 이제 가져왔는데 그때 제가 강의할 때 왜 그분은 이과를 전공하고도 이 과학혁명의 구조가 어려워서 못 읽었다고 할까. 그걸 보니까 우리가 물리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지금 이론들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론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해서 나왔냐를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사적 배경들이 바로 뭐냐면 이를테면은 아까 플로지스톤 이론이라든지 무슨 뭐 알마게스트라든지 뭐 프린키피아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죠.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이제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아,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마게스트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알크와리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크와리즘이 이 알크와리즘이라는 사람은 알크와리라는 사람은 알자브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알자브르. 그래서 알자브르 책은 뭐냐면은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수학 내용들을 썼어요. 이를테면 토지를 분배한다든지 아니면 유산 뭐 상속에 관한 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서양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뭘로 됩니까? 알제브라. 그렇죠? 대수학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알크와리즘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알크와리즘이가 또 뭐도 했냐면은 바로 이 인도에서 문자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문자를 가지고 왔을까요? 이 문자를 인도에서. 근데 이게 1228년에 레오나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아니에요. 예, 레오나르드라는 사람이 1228년인데 이 사람이 바로 뭘로 유명하냐? 피보나치로 유명합니다. 피보나치 수열 아시죠? 다빈치라는 그 소설을 볼 것 같은 피보나치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1, 1. 그러면 이 숫자고 앞 숫자 더하는 거 2. 2하고 또 앞 숫자 더하는 거예요. 3. 3하고 앞 숫자 더하는 거 5. 5하고 앞 숫자 더하는 거 8. 8하고 5 또 더하면 13. 아시겠죠? 13하고 8 더하면 21.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가면서 뒤 숫자를 앞 숫자로 나누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1.618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황금 비율이라는 이야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비트루비우스 그 그림 거기서도 사람 이제 몸 이렇게 부위별로 다 이렇게 재울 것 같으면 1.618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럼 테레비 그 고전적인 TV 그 화면 사이즈 아니면 우리 주민등록증 사이즈 아니면 그 은행에서 쓰는 그 현금 카드 같은 거 사이즈 이게 다 1대 1.618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황금 비율 피보나치 수열. 그래서 다빈치 그 이제 다빈치 코드에서 그 소설에서 이거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레오나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오나드라는 사람이 1228년에 이 계산서라는 책을 쓰면서 최초로 뭘 쓰냐면은 유럽에서 뭐 하나 배워왔어. 얘가 뭘 배워왔냐면 이걸 배워왔어. 아시겠죠? 그래서 아 유럽이 아니라 아랍에서. 그래서 아랍에서 배워왔으니까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아라비아 문자라고 했어. 그런데 원래는 알쿠아리즘이가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인도에서. 인도에서. 그래서 아라비아 문자가 아니고 인도 문자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아라비아 문자로 이야기한 것은 바로 레오나르드라는 사람이 잘못한 게 크죠? 그래서 이 1228년 이후에 유럽에서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아라비아 문자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라비아 숫자를.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96년부터 1270년까지 8차례에 걸쳐서 이 십자군 원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때 이 역수입이 이제 다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역수입된 아리스토텔레스 그 철학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보니까 플라톤 철학은 이데아가 있다 그래. 이데아가. 형상이 있다 그래. 그게 어디 있느냐. 그건 플라톤이 증명한 바가 없어.
그렇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사의 아들답게 또 본인이 논리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유법.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 지식을 만드는 방법으로 쓰는 게 뭡니까? 연유법.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도출해내는 거죠. 그걸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이 새로운 방법으로 써.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긴 있었지만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쓰는, 주로 쓰는 그 연역법, 논리에 의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사람들이 다 정답으로만 알았는데, 프랜시스 베이컨이 바로 이 귀납법, 그렇죠? 경험에 의한 귀납법, 그러한 새로운 학습 방법을 만든 거죠. 새로운 학습 방법을.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바로 연역법이 뭐 이 학문 방법에, 지식을 새로 만드는 방법에 어떤 정답인 것으로 다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 이제 그 마술적 자연관과 연금술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중세 시대 마술적 자연관이라는 것은 결국 자연과학과 초자연적 사고 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연금술하고 점성술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연금술이 있었기에 나중에 화학이 나오는 것이고 점성술이 있었기에 천문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연금술은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건 좀 내용에 따라 좀 이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집트에서 맨 처음에 연금술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이집트에서 시작됐는데 이 그리스에서 그리스에서 그 네스토리우스파라고 이게 흑해예요. 흑해. 그 여기가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여기가 흑해고, 여기가 콘스탄티노플. 아시겠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 대주교를 했던 사람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로만 가톨릭의 어떤 기독교 교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을 쳐내오면서 만들어온 정통이라는 게 지금 이를테면은 캐톨릭에서 이제 믿고 있는 그런 교리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네스토리우스는 여기 이제 대주교였는데, 이를테면은 그 인성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두 가지 성으로 이렇게 봤어. 그 다음에 마리아를 성모로 보지를 않았어. 어떻게 사람이 신을 낳느냐. 그렇죠? 성모로 보지를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단으로 되는 거지. 이단.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단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가 이단으로 되면서 여기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부터 단성교라는 게 있어요. 단성교. 단성교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은 신성만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꼽트교회, 이런 데가 단성교회입니다. 하나의 성만 인정한다는 이야기야. 이것도 다 이단인 거죠.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정통이라고 할 것 같으면 로만 카톨릭을 기독교 정통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필리오케 논쟁 같은 거 말씀드렸죠? 이 동방 정교하고 로만 카톨릭하고 어떻게 나눠졌는지, 1054년에. 그렇죠? 필리오케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리고 성자로부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로부터 그 내용만 있었는데 400몇십 년에 로만 카톨릭이 추가를 했어. 그리고 성자로부터란 말은 필리오케를 추가로 넣은 거거든. 그래서 1054년에 로만 그 대주교 여기하고 다른 네 개 대강구, 그러니까 로만 대강구하고 다른 네 개 대강구가 붙은 거라. 그 1054년에 서로 갈라져 버리는 거지.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쪽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에루살렘, 그 다음에 저 뭡니까? 거기 네 군데는 동방 정교로 오는 거죠. 지금 그리스 정교. 지금 러시아 종교, 그렇죠? 이렇게 와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카톨릭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만 카톨릭인 거죠. 그때 다섯 개 대강거 중에서 로만 카톨릭만 남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카톨릭에 있어서 정통 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만 카톨릭의 정통 교리인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데가 또 수없이 또 많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네스토리우스파라든가 단성교라든가 이런 데가 이어서 쫓겨나가지고 퍼지면서 또 이렇게 이 연금술도 이제 많이 퍼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시작한 이제 연금술은 이 땅 속에 있는 모든 그 금속들은 쭉 자란대. 자라면서 이제 여러 모습으로 바뀐대.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가장 순수하고 완전하고 완전 무결한 그런 이제 금속이라는 이야기야. 근데 금속들이 쭉 자라다가 성장을 멈춘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성장이 멈추어 있는 그 금속에다가 철학자의 돌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것을 이제 작용을 시킬 것 같으면 이 금속이 자라가지고
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그게 연금술이야. 근데 또 다른 주장도 있어요. 또 다른 주장은 뭐냐면은,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제1진류하고 뜨거운 거, 차가운 거, 가면 젖은 거, 마른 거, 이게 서로 다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흙, 물, 불, 공기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은,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어떻게 변해갖고 금도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거꾸로 이걸 어떻게 잘 이렇게 좀 나눠보고 조합하고 어떻게 하다 볼까 하면 또 금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뉴턴도 최고 연금술사였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턴이 1666년에 만유인력법칙을 이제 발표를 하고 1687년에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이제 다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내놓는 거죠. 근데 돌턴이라는 사람이 언제 태어났냐면은 1766년에 태어났어. 뉴턴이 그 책을 쓰고 난 다음 한 80년 지난 뒤에 태어났거든. 그 돌턴에 의해서 근대 원자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근대 원자설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 1700, 그러니까 아마 1800년 무렵 그 이전까지는 아까 사원소설을 그대로 지배를 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뉴턴도 중력법칙도 발견하고 했지만은 자기 창고에 들어가서 아주 뭐해서 금 만드느라고. 그래서 그 다빈치 코드 보면 그것도 나오죠? 그 뭐 뉴턴의 어떤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와. 그랬다는 이야기야. 아시 재밌죠? 그런 거 보면은. 아니면 앞으로 2-3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참, 2010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했던 모양이다. 부지런히 그렇게 금덩이 만든다고, 이 나비랑 구리랑 철을 가지고 녹이고 볶이고 볶고 했던 모양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드디어 이제 16세기, 7세기 근대 과학혁명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코페르니쿠스. 그렇죠? 코페르니쿠스는 아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네요.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성당 사제였어요. 성당 사제여가지고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동설을 주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그 다음에 1543년에 책을 썼는데 1543년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1517년에 루트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 그럼 루트의 종교개혁으로 인해가지고 에덴 동산은 나라가 가버렸어. 그렇죠? 아니, 그거 아니다. 그 설명을 잘못했다고. 에덴 동산 그거 아니고. 아무튼 루트, 그거 지워. 나중에 다윈의 진화론 이야기한다는 게. 그래서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굉장히 이를테면 카톨릭이 흔들리고 있을 때야. 근데 1543년에 이 책이 나왔어. 그러니까 뭐 카톨릭이 심하게 흔들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동설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었냐면은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학혁명의 구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와가지고 그 이론이 맞은 거예요. 오늘날 생각해보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이론이 그 전 이론보다 상황을 설명하는데 훨씬 도움되느냐? 그게 아니더란 이야기야. 이를테면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움을 했다는 이야기지. 맨 처음에 총이란 게 나왔어. 오늘날 총정도 그 정도 성능은 아니란 이야기지. 차라리 창으로 이 차례 활보다 못한 총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이 이 그 천체 운동을 설명하는데 더 유용할 수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첫째는요. 이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한 원운동. 아니죠? 케플러에 의해서 타원형으로 운동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은 이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고 365일 만에 한 번씩 공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 자전을 한다면은 굉장히 빨리 도는데 이 지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안 날아가느냐? 그렇죠? 왜 안 날아가느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전한다면 다 날아가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하고 태양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렇게 동심청구설이라는 이야기죠. 동심청구설. 가운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이 바깥에 이렇게 다 이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겹들이 있어가지고, 얇은 겹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다 이렇게 이 행성들 또 항성들이 실려 있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여기 겹들이 많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에우독소스가 맨 처음에 동심 청구설을 주장했다 그랬죠. 그 사람은 27개 겹이 있다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56개가 있다고 했거든. 그 여기에 이렇게 여기 얹혀져서 돌아간다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거 다 떨어질 거란 이야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는 아직 중력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달 이하로는 수직운동이고 달 이상으로는 완벽한 원운동. 아직 또 그 개념이 있었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코페르니쿠스 한계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코페르니쿠스는 아직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 행성이 6개로. 태양 행성은 몇 개입니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요즘 명왕성은 안 세더라고요. 8개로 세더라고요. 우리 옛날 배울 때는 명왕성까지 세는데 그 8개인데 여기서는 6개로만 봤습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6개로요.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지동설이 시작되면서 이 그 이제 천동설이 이제 무너지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1543년에 책이 나왔지만은 한 1610년 정도나 돼서야 그 책들은 읽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70년 정도 지난 다음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우스 이제 베살리우스라는 인물이 뭘 하냐면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 뭐 이런 책을 쓰면서 해부를 해서 직접 인체 구조를 체크를 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면서 극장 같은 데서 해부를 하는 이벤트가 그렇게 벌어졌다네요. 지금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 볼거리였던 모양이에요. 좀 지식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인체를 해부하는 거, 이 시연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갈레노스가 피 흐름이 일방으로 이렇게 가서 다 소모된다고 이렇게 봤었죠? 근데 바로 이제 윌리엄 하비라는 사람이 혈액순환론을 내놓는 거죠. 근데 윌리엄 하비가 혈액순환론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은 심장으로부터 피가 나와서 동맥을 타고 가가지고 정맥으로 다시 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윌리엄 하비가 무엇을 설명하지 못했냐면은 그럼 그 동맥에서 정맥으로는 어떻게 건너가느냐. 그 설명을 못했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제 상식이 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되지. 그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동맥에서 정맥으로 넘어가는 것을 설명을 못했는데 그걸 말픽이라는 이제 학자가 모세혈관이라는 게 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동맥하고 정맥을 모세혈관이 연결해서 그걸 타고 다시 정맥을 타고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동맥으로 나갈 때는 심장에서 뿜어주니까 그 힘으로 나가는데 이쪽 다시 돌아올 때는 역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윌리엄 하비가 설명을 못했던 모양이야. 근데 윌리엄 하비의 스승이었던 사람이 또 발견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는 정맥에는 판막이 있다. 판막이. 그래서 판막이 이렇게 역류를 막아준다. 그러니까 과학혁명이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좀 이제 이해하시겠죠. 과학혁명이라는 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꼭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방금 제가 윌리엄 하비를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은 좀 전에 코페르니쿠스 이야기한 것처럼 완벽한 운동이라고 했는 건데 그 케플러가 타원형 운동이라고 이렇게 보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 뭡니까? 동심청구설. 이것은 티코 브라헤가 또 그걸 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의해서 한 방에 천동설을 날아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윌리엄 하비의 혈액순환설도 한 방에 끝난 게 아니고 사실 그 전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고 그 뒤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뉴턴의 그 만유인력 법칙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오기 전에는요. 이미 달에 자성이 있다. 자기력이 있다. 달이 자기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지구는 거대한 천연 자석이다. 이런 주장들이 이미 뉴턴이 자기 주장을 펴기 3, 40년 전에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뉴턴이 이게 다 이 자기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자석이다. 자석. 그래서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한다. 이걸 뉴턴이 순수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쌓여가지고 이제 그 이론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나중에 이제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다윈보다도 이미 100년 앞서가지고요. 비퐁 백작이라는 사람이 이미 진화론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종교적 문제 때문에 다시 철회를 했던 거죠. 아까 지동설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천 몇백 년 전에 이미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발전을 해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랜시스 베이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대법관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뇌물 사건에 이제 걸려가지고 옷을 벗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메모해놨던 자연과학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책으로 이제 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으로 내놓은 내용들이 이제 뭐 대혁신이란 책, 학문의 진보, 이런 철학, 이런 그 책들을 내면서 거기서 이제 그 바로 귀납법, 경험에 의한 어떤 그 학문 연구 방법, 이것을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연역법과 귀납법, 아시겠죠? 이게 같이 이제 같이 발전해온 거죠. 그걸 바로 근대적 귀납법, 근대적 경험론은 프랜시스 베이컨으로부터 바로 이제 시작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이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상을 없애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상.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이돌라라 그랬어요. 이돌라.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은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종족의 이돌라, 종족 우상. 하나는 동굴의 이돌라. 하나는 시장의 이돌라. 하나는 극장의 이돌라. 그렇죠? 이거 서양 철학사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종족의 이돌라는 뭡니까? 어느 한 부류가 다른 부류에 대한 편견. 백인들이 흑인은 어때? 아니면 남자들이 여자는 어때? 하, 여자는 문제야. 이런 거. 그렇죠? 종족의 이돌라. 동굴의 이돌라는 뭡니까? 어떤 자기가 그 보아온 것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플라톤의 그 동굴론에서처럼. 태어날 때부터 벽적을 보고 딱 묶여 있어. 근데 바로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를테면은 그 로드쇼 할 때 그 로드가 있어. 거기에 실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뒤에는 불이 있다는 이야기지. 그 불이 실물을 비치면서 그 실물의 그림자가 이 벽에 비추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 태어났을 때부터 이 의자에 묶여 있으니까 우리는 막 태어나서부터 이 그림자만 보고 살았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이걸 실물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 묶여 있는 죄수 중에 한 명이 밧줄을 풀고 보니까 이건 그림자고 실체는 뒤에 있더라는 이야기지.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데아라는 이야기지. 이게 예. 플라톤이 말하는 예. 이게 형상 이데아 아시겠죠? 바로 이제 그게 이제 동굴론입니다. 그래서 이 동굴의 우상은 뭡니까? 자기가 딱 봤던 것만 진실이라고. 근데 사실은 그게 가짜인데, 그렇죠? 그 동굴의 이데아. 시장의 이데아는 뭡니까? 이놈 저놈 다 좋다고 하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야. 덩달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그렇죠? 이걸 이제 시장의 이제 이돌라라고 합니다. 시장의 우상. 그러니까 국장의 우상은 뭐냐면은.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책을 써. 저 책 쓴 사람은 대단하겠다. 책 쓰는 것이 분업에 의해서 제가 잘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따로 잘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뭐 탤런트를 이렇게 봐. TV에서만 보던 탤런트를 봐. 와, 사인해 주세요. 진짜 대단하겠다. 근데 그 사람은 연기를 잘하는 거지. 그 이외에 있어서는 아니란 이야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 극장의 이돌라는 뭡니까? 일단 후광 효과. 이런 것을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이야기지. 그럼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 종족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 우상, 극장 우상 네 가지 우상을 없애야만이 우리가 참 지식을 쌓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의 네 가지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죠. 프랜시스 베이컨은 바로 그 닭고기 속에다가 눈을 채워가지고 이게 얼마나 잘 안 썩는가 보자. 그 버티다가 자기가 죽었죠. 감기 걸려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티코 브라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네요. 이 티코 브라이는 이제 귀족으로 이제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덴마크의 왕인 프레데리크 2세가 그때 이제 이 우라니 보르그라고 유럽에서 가장 좋은 이제 천문대였다 그래요. 근데 그 천문대 망원경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천문대라고 해서 뭐 이제 시설을 만들어 놓은 모양이에요. 거기서 20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티코 브라이가요. 그래서 티코 브라이가 20년간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제일 크게 이제 그 성과를 낸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이렇게 있다 또는 태양이 있다. 이 밖에 양파 껍질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이 동심 청구설 아닙니까? 이게 아닌 것 같더라는 이야기지. 그렇지만 아직 뉴턴이 등장하기 전이니까 이 천상세계와 이 지상세계는 수직 운동이고 천상세계는 완벽한 온도이고 여기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해명을 하지는 못했죠. 그건 뉴턴이 이제 해명을 하니까. 그래서 왜 이걸 이야기했냐면은 저게 만약에 양파 껍질 같이 여러 겹이 있다 할것 같으면은 혜성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게 양파 껍질 좀 뚫고 내려오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또 하나, 아무튼 달 위는 완벽한 원운동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초신성이 뭡니까? 별이 생명주기가 있죠. 마지막 죽기 전에 환하게 비치는 거죠.
우리 동양에서도 뭐 그런 그 한자 말이 있죠. 마지막 이제 환하게 이제 비치는 거죠. 환하게. 초신성입니다. 굉장히 밝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그 지구를 둘러싼, 아니면 코페르니쿠스 이후니까 이 태양을 둘러싼 여러 개의 양파 껍질이 있다고 하는데 저 껍질이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티코 브라이가 그런 주장을 하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제3의 이 천문학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천문학은요, 지구가 중심이다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태양이 중심이다. 이게 있겠죠? 지구가 중심이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장이고, 그렇죠? 태양이 중심이다. 이건 뭡니까?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인 거죠. 근데 제3은 또 천문학이 있어요. 그 티코 브라이가 했어요. 그 티코 브라이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수, 금, 화, 목, 토. 이 다섯 개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태양과 달이 지구를 돈다는 이야기죠. 혹시 또 모르죠? 그게 또 맞는지. 그렇죠? 우리가 따로 증명이 뭔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그냥 애웠을 뿐이고. 그렇죠? 아, 그게 티코 브라이가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행운의 사나이.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역사만 가지고 인사이트 매니지먼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쓰면서 마지막 꼭지에다가 뭘 넣냐면 행운이라는 걸 넣습니다. 행운. 행운이란 게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살다 보면은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 이 준비된 자만이 행운을 얻을 수 있다고 사실 또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어찌되었든 이 케플러는요. 굉장히 행운하였습니다. 케플러는요. 바로 티코 브라이라는 사람, 조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0년간 티코 브라이, 그러니까 조수를 이제 티코 브라이가 20년간 연구를 했는데 조수를 하다가 티코 브라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티코 브라이가 20년간 육안으로 별들을 관찰하면서 777개나 되는 새로운 별자리를 찾아냈어요. 777개나 되는 그 새로운 이제 별자리를 이렇게 찾아내고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케플러가요. 근데 그때 이제 망원경이 없으니까 다 육안으로 한 거죠. 그래서 케플러가 자기 스승이 남긴 그 자료하고 자기가 직접 관찰해 본 내용하고 잘 안 맞더라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있다고 할 때 이게 원운동을 안 하고 타원운동을 하는 것 같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케플러의 이제 행성 궤도가 타원이라는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이 행성들의 태양 주위를 타원형으로 돈다. 타원형. 두 번째는 뭡니까? 태양이 있고 이렇게 돈다고 할 때 같은 시간에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항상 같다. 아시겠습니까? 한 시간 동안 이만큼 돌았어. 아시겠죠? 그러면 이쪽을 돌 때는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돈다는 이야기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면적하고 여기 면적이 같다는 이야기지. 이게 케플러의 제2법칙이에요. 제1법칙은 타원형으로 돈다. 그러니까 2법칙은 같은 시간대 휩쓸고 간 면적은 항상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빨리 도는 거죠. 그가 있을 때는요. 그렇죠? 빨리 돌고 이렇게 돈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게 제2법칙이고 제3법칙은 바로 제3법칙은 이제 행성 주기의 제곱은 태양에서의 평균 거리 3제곱과 비례한다. 행성 주기의 제곱은 태양에서 이 행성과 평균 거리의 3제곱과 비례한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나중에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쓴 책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썼습니다만은, 뉴턴이 발견한 그런 법칙들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책에다 충분히 어필을 못했어요. 그 전에 달이 인력이 있다는 거 이미 주장이 됐죠. 그러면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라는 것을 윌리엄 길버트가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케플러에 의해서 바로 여기에서 뭐 힘들이 작용하니까 타원으로 돌면서 방금 T 자승은 뭡니까? 그러니까 T의 제곱은 R의 세제곱과 비례한다. 이 주기의 제곱은 이 행성과 이 태양과의 평균 거리 3제곱과 비례한다. 이걸 케플러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쭉 논리적으로 연결하다 보면은
뉴턴의 그러한 주장들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 제가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시지프스 신화를 까미가 이렇게 쓰고 우리 이제 그 작품만 가지고 꼭 노벨상 받은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제일 알려진 작품이 시지프스 신화 아닙니까? 그럼 나도 그것 쓰면 노벨상 받겠네. 그 저는 그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그 좀 자신감을 갖습니다. 뭐냐면은 이 세상의 창조라는 것은 신만이 한다는 이야기죠. 신만이. 플라톤의 동굴론이 아까 엠페도클레스에서 나왔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론, 플라톤의 사원소론 그런 것들이 다 엠페도클레스에서 나왔고 그렇죠? 그렇듯이 순수한 창조라는 것은 사실 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요 망원경을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배 내지 20배 정도로 개량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별거 아니죠. 근데 그걸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 달이 보니까 울퉁불퉁하더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뭔 일이요? 그렇죠? 달 이상 세계는 어떻습니까? 완벽하다 그랬어요. 완벽하다는 건 뭐냐면은 동그라미면은 완벽한 동그라미여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달이 보니까 울퉁불퉁해. 완벽하지가 않구나, 저게. 내 얼굴처럼 생겼어. 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 또 태양을 또 이제 관찰해보니까 흑점이 있어. 아, 저게 완벽하고 깨끗해야지. 왜 흑점이 있어? 그렇죠? 근데 그 흑점 위치가 또 바뀌어. 바뀐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자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중심이라며.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것은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신을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렇죠? 신처럼 완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신처럼 완벽할 것 같으면 뭡니까? 태양은요? 움직이지 않아야죠. 근데 흑점이 바뀌는 거야. 자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단 신문서에 한번 이제 끌려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공 속에서는 모든 물체가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는 법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유낙하에서는 이동 거리가 그러니까 물체 이동 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네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우리가 이제 서양 철학에서 이성론 합리론을 시작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자연과학에서도 이 데카르트는 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뭐 코기토 에르고 숨 하면서 바로 인간 그러니까 생각하는 인간으로부터 이제 자기 철학을 출발시키죠. 그렇게 되면서 이 모든 존재들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두 가지로 나눈 거죠. 하나는 물질, 하나는 정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아시겠죠? 물질과 정신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이후 우리가 어떤 그 존재들을 인식할 때는 항상 물질과 정신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의 특징은 뭡니까? thought, 생각하는 거죠. 뭐 정신이란 말이 thought네요. 물질은 뭡니까? 공간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공간 차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얼마나 쉽겠습니까? 연장. 저는 처음에 장돌인 줄 알았어요. 벤치, 망치, 이런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익스텐션이라는 이야기예요. 익스텐션. 이렇게 오롭게 번역을 해놨어. 익스텐션. 그렇죠? 익스텐션은 뭡니까? 확장. 공간을 차지하는 거. 그래서 정신의 특징은 thought, 생각하는 것이고, 물질이라는 것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연장이라고 해놨고, 원래 이제 영어 의미로 보면 더 쉽죠. extension, 확장, 공간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공간을 차지하는 게 물질의 특징이고 생각하는 게 정신의 특징이다. 그래서 데카르트 이후 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존재를 인식한다고 할 때 항상 기본적인 이제 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기계론 철학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16, 17세기 이 그 자연과학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부터 시작했다면은 바로 16, 17세기 자연과학의 마무리는 뉴턴의 중력법칙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뉴턴은요, 캠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 이제 다니다가 그때 페스트가 이렇게 돌았어요, 페스트가. 그래서 시골에 와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때 뉴턴의 나이가 24살이었어요. 근데 그 쉬고 있을 때, 바로 24살 때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하니 그게 바로 뭐냐면은 중력의 법칙. 그 다음에 미적분학을 그때 발견합니다. 미적분학. 그래서 미적분학은요, 뉴턴과 라이프니츠 두 사람이 따로 발견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시기적으로는 뉴턴이 좀 더 빨리 아마 발견한 것 같은데 나중에 사람들한테 공표, 발표하는 것을 라이프니츠가 먼저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뉴턴한테 엄청 미움을 사가지고 라이프니츠가 두고두고 아주 뉴턴한테 혼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24살 때 중력,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미적분학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색과 빛에 관한 이론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빛이라는 게 사람들이 빛이 쭉 이렇게 올 때 파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장이 아니라 입자라는 이야기죠. 입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빛이 이렇게 온다고 할 때 이 빛이 파장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고 참 우리 그 딱 그걸 깊이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죠. 그렇게 되는데 뉴턴이 바로 이제 빛과 이 색에 관한 그 이론을 주장을 하면서 바로 그 이제 입자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빛이 이제 입자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24살 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다음 45살 때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키피아라는 것은 바로 물리학에 있어가지고 최고 아주 근대 고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거, 저 라부아지에가 화학 원론을 썼다. 그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건 화학에 있어서 프린키피아다. 하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린키피아는 이제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는 힘과 가속도 법칙, 뭐 작용 및 반작용의 법칙,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2권에 있어서는 어떤 그 이 저항이 있는 매질 속에서의 어떤 운동, 이제 3권에서는 세차 운동, 세차는 뭡니까? 자동차를 세차하는 거. 어떻게 하면 깨끗이 씻을 수 있을까? 그 운동이 아니고 아까 팽이가 이렇게 돌 때 마지막에 쓰러지기 전에 이게 세차 운동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 세차 운동이라든가 달 운동 어떤 불규칙성이라든가 조석 감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프린키피아에서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뉴턴의 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나오면서 그 전까지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상세계와 천상세계가 구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그게 구분이 됐던 겁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그래서 지상세계는 수직운동을 하고 이 천상세계는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주장한 이후로 그 뒤로 이를테면 한 2000년간, 1687년에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그대로 통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비로소 1666년에 이게 주장이 되고 1687년에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나오면서 지상계와 천상계가 통일이 되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만 통일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제 다 이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턴한테 이제 영향을 미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존 윌킨스라는 사람이 달의 인력을요. 달에는 인력이 있다. 끄는 힘이 있다. 그걸 이미 1630년대 무렵에 이미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뉴턴이 그걸 발표하기 한 30년 전에 이미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길버트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지구는 거대한 천연 자석이다. 이러한 것들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뉴턴의 바로 이 중력법칙이 나오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케플러의 그 원형 궤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릴레오의 역학이라든지 이게 한꺼번에 다 통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뉴턴의 그 이론 하나면 모든 것이 다 설명될 수 있었던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16, 7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18세기, 19세기로 이렇게 가는데 20세기 가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뉴턴의 이 프린키피아가 최고 물리학 책이었던 거죠. 모든 것을 설명했던 거죠. 그런데 1900년 접어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미립자 세계라든지 광속의 세계는 이걸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상대성 원리라든지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이제 설명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뉴턴이 이제 미적분학을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귀족 자기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16, 17세기 때 또 그 이제 로버트 보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량형 진공펌프를 해가지고 이 공기 성질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뭐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일의 법칙은 뭐냐면은 똑같은 그 이 양과 그러니까 기체가 양과 온도가 일정할 때 그 기체 압력과 부피는 완전 반비례한다는 이야기죠. 그냥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도 세포를 발견합니다. 자기가 현미경을 이제 만들어가지고요. 아무튼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 19세기로 넘어가면서 화학, 전자기학, 생물학, 그러니까 16, 17세기는
천문학과 물리학이 발전했던 때고, 18, 9세기로 되면서 화학하고 전자기학, 그다음에 생물학 이런 걸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프리스틀리는요, 최초로 산소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최초로 산소라는 것을. 근데 그게 어쨌다는 이야기냐? 그 전에 플로지스톤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플로지스톤 이론은 뭐냐면요, 1669년에 베어라는 사람이 내놓는데, 플로지스톤이란 건 뭐냐면은, 베어는 아까 흙, 물, 불, 공기가 사원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물과 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흙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흙을 세 가지로. 성분에 따라서. 1번은 뭐 테라라피다. 테라라피다. 그러니까 2번은 뭐 테라핑고스. 3번은 테라기로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염이고, 이것은 기름기고, 이건 순이란 이야기죠. 흙을 이렇게 세 가지 성질로 나눴어요. 배열한 사람이. 그러면서 이 테라핑고스가 기름인데, 어떤 물질이 탄다는 것은 저 테라핑고스가 그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종이가 탔어. 재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은 제 플러스 테라핑고스 하면 종이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베어의 제자가 이 테라핑고스를 탄다는 의미의 그리스 말로 해가지고 플로지스톤이라고 붙였어. 플로지스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은, 탄다는 것은, 연소한다는 것은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촛불에 이렇게 불이 붙어 있었는데 밥그릇으로 덮었어. 그럼 불이 꺼질 거 아닙니까? 봐라, 불 꺼지지 않느냐. 이 테라핑고스, 플로지스톤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그릇으로 덮어버리니까 못 빠져나가가지고 불이 꺼지는 거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죠? 그게 플로지스톤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게 1669년에 베어가 주장한 내용인데, 그게 물경 한 130, 40년간 그게 진리였어요. 화학에 있어서. 그래서 플로지스톤 이론으로 그런 연소뿐만이 아니라 소화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아무튼 화학 관련된 모든 것은요, 만병통치약이었어. 그게 플로지스톤 이론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과학 역사에서 보면은, 근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안 나오면서 플로지스톤 엄청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프린키피아 플로지스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거죠, 전체를 이제 이해하기가. 그래서 그게 플로지스톤 이론입니다. 근데 프리스틀리가요, 이산화탄소하고 산소를 최초로 발견했어요. 그걸 보니까, 그럼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다면 타고 난 다음에 이 질량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산소가 합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질량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걸 프리스틀리가 발견했어. 이상하다.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면 질량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질량이 올라갔을까? 그건 산소가 플러스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프리스틀리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자기가 그 현상을 해가지고 확인까지 해놓고도, 그러면 이것은 플로지스톤은 마이너스 무게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탈플로지스톤 공기라고 했어요. 프리스틀리가.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합해졌어. 그걸 탈플로지스톤 공기라고. 얼마나 고정관념이 셌으면아. 근데 바로 이제 라부아지라는 사람이 프리스틀리에 이어가지고 바로 산소라는 것을 명명을 합니다. 산화설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플로지스톤, 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타는 현상은 산소가 더해지면서 산화가 일어나는 거다 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산소라는 것은 바로 라부아지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타기 전 질량과 타고 난 다음에 질량은 바뀌지가 않는다. 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주장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때까지 발견됐던 한 서른여 가지의 그 원소들 내용들을 다 넣으면서 화학원론이라는 책을 라부아지가 씁니다. 그래서 화학원론을 이를테면 화학에 있어서 프린키피아다 하고 주장할 정도로 대단한 책으로 호평을 받은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돌턴이 이제 근대 원자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돌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바로 그 네 가지 그 흙, 물, 불, 공기로 세상이 꼭 이루어진 게 아니다, 만물이. 이런 정리가 돌턴의 원자설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보가드로의 분자 개념이 이제 제시가 되고요. 볼타의 뭐 전지 발명, 앙페르의 전기와 자위관계,
패러데이의 뭐 전자기 유도 현상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좀 주요 내용들을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맥스웰의 전기장 뭐 이 정도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전기장과 자기장의 수학적 관계를 밝히는 맥스웰 방정식을 발견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스티븐 그레이란 사람이 이제 가만 그 내용을 빼고 닌네 이제 그 좀 그 강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그 웨르스테드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전자기라고 말하면 전기와 자기를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뭡니까? 자석에서 나오는 이제 힘이죠. 전기는 전기에서 나오는 힘이고. 근데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최초로 전자기 관계를 밝혀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나침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쪽을 이렇게 딱 정북을 가리키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여기에 전선을 이 방향과 똑같이 연결을 하고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류를 흘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바늘이 90도로 돌더라는 이야기죠. 90도로.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전동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헤어드라이기 한데 막 돌아가는 거죠? 선풍기 돌아가는 거죠? 이 전동기 모든 원리가 이 원리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때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자석하고 전기하고는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였어요. 아무 관련이 없는 건데, 자석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고, 바늘이 정북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자성이 있는 물체가 이제 정북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밑에 이 북쪽에서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기를 흘려보냈더니 이게 90도를 돌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쭉 연구해갖고 나온 게 오늘날의 선풍기고 전동기는 여기서 다 돌아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패러데이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하는데 그러면은 이 자기에 전기가 영향을 미쳤다면은 거꾸로 이 전기에 자기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기가 자기에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90도로 돌렸어. 그럼 거꾸로 자기가 전기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전기하고 자기 관계가 급속도로 연구가 되면서 발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작은 연구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큰 결과가 오는 거지 어느 날 큰 결과는 절대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코페르니쿠스의 우리가 뭐 혁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어디에서 비유하기 좋으니까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하지 사실 그 전에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길버트의 뭐 이 지구는 천연자석이다 그런 주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모여져가지고 아니 코페르니쿠스 아까 뉴턴의 이제 그런 거죠. 코페르니쿠스의 그 주장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많은 주장들이 있어 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현상도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맥스웰, 린넬, 맨델. 그 다음에 이제 그 20세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20세기가 18세기, 19세기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20세기는 드디어 이제 아주 미립자 세기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광속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근데 미립자 세계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뉴턴의 프린시피아 중력 법칙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더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광속 세계 빛의 속도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빛의 세계 거기서 설명을 할 수가 없더란 이야기죠. 그러면서 바로 미립자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새로운 이제 학문이 나오니 그게 바로 이제 양자 역학입니다. 퀀텀 메커닉스. 양자역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광속 세계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양자역학에서는요, 이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그게 이제 양자역학에 있어서 가장 지금 이를테면은 그 이제 그 앞선 그러한 이제 이론인 거죠. 그리고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아무리 이 어떤 과학 법칙으로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현상들에 대해서 완벽하고 정확하게 100%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미립자의 그 운동과 그러니까 미립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재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미립자 위치와 운동량을. 운동량을 재려면은 위치를 재기가 힘들고, 위치를 재려면은 운동량을 재기가 힘들고, 예를 들어서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자주 이제 예를 이제 드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불확정성 원리는요,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에 가장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자연과학은 뭐냐면은 규칙성, 그 다음에 예측성을 가장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을 예측이나 규칙이 어렵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걸 내놨거든요. 그러면 그런 배경이, 그러니까 그런 불확정성의 원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겠느냐. 이 하이젠베르크는 그리스 철학에 굉장히 심오한 사람이에요. 그런 철학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자연과학에 있어서 뭘 확률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뭐 불확실하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고 아인슈타인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든 하지 않든 양자 역학에 있어가지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요 가장 이제 최신 그 이론으로 그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속 세계 이 이제 상대성 이론에 있어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뉴턴이 24살 때 중력 미적분화 그러면 색채 색과 빛에 관한 이론 이게 24살 때 나왔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은 몇 살 때 나왔을까요? 26살 때 나왔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이제 마치고 학교 다닐 때도 성적이 꽤 좋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교 마치고 취직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특허국의 이제 그 말단 사무원으로 겨우 취직을 했어요. 친구가 잘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면서 상당히 생활에 이렇게 여유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26살 때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 를 이제 내놓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내는데 26살 전까지는요. 무슨 빨대에 이렇게 물이 올라가는데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뭐라고 뭐 설명하는 그런 뭐 이제 연구 논문이라든가 이런 게 발표한 게 있는데 그 논문들이 별로 전혀 주목받지 못할 그 정도 수준의 논문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26살 때 바로 뭐 광양자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 또 뭡니까? 브라운 운동 이론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26살 때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그 뒤로 이제 11년이 지난 다음에 11년 그러니까 1905년에 그걸 발표를 하고 1916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놓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더 이제 보편화시킨 일반 상대성 이론을.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한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뉴턴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의 예를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단한 그, 이를테면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20대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지. 30대, 40대는 안 나온다. 근데 꼭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반대의 예를 들면 또 엄청나게 또 많죠. 그렇죠? 어쨌든 두 사람은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확정성 원리하고, 아니, 그 불확정성 원리가 아니라 양자역학하고 이 양자역학하고 이 상대성 원리는요. E는 MC자성에서 만납니다. 아시겠죠? M이 뭡니까? mass,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질량. C는 뭘 이야기합니까? 빛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E는 뭡니까?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에너지. 그래서 아인슈타인 전까지는요. 에너지의 세계와 질량의 세계는 별도였어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건 헬르멜츠가 이제 찾아낸 거죠. 헬르멜츠라는 사람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아까 라부아지에가 찾아낸 거죠. 라부아지에가. 그렇죠?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에너지와 질량은요. 그런데 이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에너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양자역학의 세계와 상대성 원리에 의한 광속의 세계가 만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양자역학과 상대성 원리. 이렇게 광속, 그러니까 양자 미립자의 세계와 광속의 세계가 만나면서 에너지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것은 항성들이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지 태양이 이걸 설명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태양 말고 수많은 별들, 타고 있는 별들. 이는 MC 자성을 설명하는 거죠. 아울러서 수소폭탄, 원자폭탄의 순간적인 에너지, 열, 조그마한 것이, 그렇죠?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죽였던, 또 지금 뭐, 지금 나오는 걸로 해서는 뭐 수백만 명, 뭐, 나라도 조그마한, 뭐 웬만한 나라도 날릴 수가 있겠죠? 그것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그, 이 결과를 만드는 수소폭탄, 원자폭�an, 그 제작 원리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6세기, 17세기부터 인간들은 또 행복하고자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과학의 발달이 인간들을 엄청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어. 그렇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입고 자고 하는 우리 환경도 아주 풍요롭고 그러면서 20세기 들어서는 미립자의 세계 상상할 수 없는 그 미립자의 세계 또 상상할 수 없는 광속의 세계 그런 어떤 거 비밀까지도 인간들은 다 알게 됐어. 근데 그 결과는 뭘 만들어냈냐면은 이걸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수소폭탄, 원자폭탄. 그렇게 되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면서 바로 이런 과연 과학 발전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회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서양 철학사에서 배웠던 인간의 이성이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느냐. 인간이 과연 이성적이냐, 인간이 계속 과연 합리적이냐 이런 회의가 많이 나오면서 예를 들면 하나 어떤 문화 큰 흐름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전혀 무관하지 않고 관계 없는 건 아니고 서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쭉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게 발전해 오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발전해 갈 겁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